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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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 모드를 할 건데요. 메이플 스토리 모드를 같이 할 바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님. 바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네, 바요라고 하고요. 나이는 아마 미소님하고 동갑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대충 이 모드에 대해 공부하셨어요? 네,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면 되겠죠, 바로? 네, 시작하면 돼요. 그냥 이것도 그냥 평범한 모드처럼 그냥 네, 하면 되죠? 네, 진행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갑시다. 일단 나무를 캐야겠죠? 여기 자리가 좋네요. 나무도 있고. 잠깐만. 네. 마크 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어? 다 켰어요. 근데 마이크에 살짝 기계 같은 게 있는 건 기분 잘하시죠? 원래 목소리에 원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목소리가 그런지. 듣고는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때요? 진짜 매우 안 좋네요. 그죠? 마이크 한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증폭도 꺼져 있고. 내가 소리를 줄여볼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합시다. 자, 일단 저 나무 다 깼거든요? 20개? 벌써요? 예. 이게 잡아놔야지. 이거 혹시 오징어 먹물 필요해요? 오징어 먹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막 보니까 막 염료 같은 거 좀 필요하던데? 염료는 필요 없고 광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염료 필요한 걸로 봤는데? 이거 봐봐요. 메이플스 이런 거 되게 많음. 빨강색 염료하고 주황색 염료만. 아,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심수님들의 서포트 감사합니다. 우와. 메이플스토리 팀 개 많아. 이거 몇 주년 무기지, 이런 게? 몇 주년 무기 같은데, 저거? 6주년인가? 나 옛날에 메이플 그 스태프 알아요? 네네. 그거 졸라 갖고 싶었었거든요. 그거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몇 주년 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근데 알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모드예요. 됐죠? 네, 맞아요. 네. 이게 근데 몬스터가 별로 없는데 네. 센 몬스터가 하나 존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나무 몇 개 캐고 계세요 지금? 21개요. 왜 느리게 캐세요? 네? 마이크 보느라고. 아, 그래요? 일단 땅 패십시다 그럼. 네. 광물 짱 많이 필요해요? 광물 좀 많이 필요해요. 어떤 거? 이제 각종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게 가넷이라고 하는 원석인데요. 가넷의 원석. 네, 이게 캐면 이렇게 나와요. 오, 진짜 이거 그거다. 우와. 이거 봐, 완전 신기함. 우와. 오, 진짜 메이플 소리 템이네? 네네. 이게 이런 광물이 한 총, 제가 알기로, 한 우와. 6개? 6개? 존재하는데, 이걸 좀 많이 구해놔야 돼요.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그래요.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둘이서 하기 때문에 치즈 따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안 씁니다. 치즈 따위 쓰지 않아요. 네네. 일단, 내려갑시다. 냄주 치면 되니까 그냥 일단 일자로 내려갈까요? 그냥? 일자로요? 네네. 오오오오 메이플 스토리 단풍잎! 단풍나무! 빠졌어. 제 옆에 없어요? 지금 엄청 깊이 빠졌어요. 안 죽었죠? 네, 안 죽었어요. 오, 보세요. 우와! 여기에요. 우와, 단풍잎 나와요, 단풍잎! 오! 이거. 이 단풍잎도 이제 이 단풍잎으로 메이플 네. 그 몇 주년 아이템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아, 오. 근데 이거 빨간 색깔 염색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 색깔이면? 네. 이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염료는. 아. 우와. 그래서 아까 염료가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렇구나. 따로 염색을 해야 되군요. 원래는. 네. 네. 아. 우와. 이거 템 되게 많은 거 같은데요? 네, 이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오. 가넷이 제일 많네요. 그죠? 여기 보면 천재예요. 오, 진짜네. 그래도 일단 많이 구해 다행이다. 없는 거보단 완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네, 이게 좀 아이템을 다 만들려면 좀 많이 필요해. 태굴 바가지. 오, 우와, 쩐다. 템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좋네요. 네네. 단풍잎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금도 필요하거든요. 아, 뭐야? 잠깐만요.
네. 이거 몬스터 몬스터. 오, 몬스터 저 몬스터. 스탬프 스탬프? 이 나무 엑스탬프인가? 엑스탬프? 크리퍼 돌이. 어 여기 스마트 돌이가 안. 돼지 뭐야? 돼지. 어머 리본 돼지야 뭐야? 나 누가 때려? 와. 돼지요. 어. 뭐야 내 템. 잠깐. 어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어. 내가 죽은 아. 곳이래 여기서. 어. 리본 돼지가 너무 센데. 리본 돼지 뭐야? 개 쓰잖아. 이거 예상치 못했는데. 리본 돼지 개 쎄요. 어 됐다. 와 리본 돼지 이거 줬다 리본. 오. 쩐다. 저 곡괭이 곡괭이. 네네. 오 쩐다. 예상치 처음... 못했던 복병이.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런 강적을 만나다니 말도 안 돼. 와. 씨, 원래 돼지 졸라 약한데. 그니까요. 저 그거 있어요? 횃불 횃불. 아 횃불이요. 네. 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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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게 이것도 다 따는 그 광물이에요. 어떤 거요? 여기 아, 어 진짜네. 떨죠. 오 켜볼까? 미슬릴인가 이거? 아쿠아? 뭐야 맞나? 이름 뭐지? 예 아쿠아마린인가? 아 맞아 아쿠아마린이네. 오 우와 쩐다. 완전 진짜 메이플 같네 이거. 더 만들면 진짜 메이플 소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메이플? 마크 메이플? 그러게요. 개쩔듯 이거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메이플 소리 아예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나온다는데 거의 2D로 아니 마인크래프트처럼 아. 나온다는데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훨씬. 그러게요. 그죠? 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전 여기 좀 무서운 현상. 어 누구 나왔다고요? 지금 몬스터 3마리가 저희 지켜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것만 캐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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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캐가요. 잠시만요 이거 짱 많아요. 자수.. 자수장 맞나? 루비? 어 가넷 아 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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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많아요. 가넷 벌써 한 세트 캐겠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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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네 그거잖아 다크 스톰프하고 그냥 스톰프요. 그죠 어 두 마.. 오 진짜 실사야. 잡아볼까요? 얘네가 좀 점프를 하던데. 오 야 똑같은 애들 세 마리네. 오 진짜 같아. 그거 딱 그거 뭐야 이거 진짜 메이플처럼 소리 났으면 좋겠다. 메이플 소리 아 그 막 띵 그 나무 소리 나무 소리. 우와 나무 막대기 줄라나 얘네는? 네 아 그 나무 막대기 말고 얘네 나오는 게 나와요. 얘네 원래 나뭇잎하고 그런 거 주지 않나? 네. 오 갑자기 이따 메이플 소리 하고 싶어진다. 다현님 메이플 잘했어요? 저요? 말랩이 있었죠? 네. 말랩이라고요? 200짜리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직업 뭐예요? 직업이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와 근데 얘네 왜 이리 단단해요? 졸라 개쎄 미쳤어. 미쳤어. 거릴, 거릴. 이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칼 중에 데미지가 최고가 106인가 그래요. 오 그러면 오, 얘네가 두 방 정도 돼요. 우와 개쎄네. 존다. 이거 검은색도 원석이에요 다른 거. 아 진짜요? 네. 오 캐봐야지. 어 이거 은혜원석 철이... 아니에요? 네 철인가 은인가 그럴 거예요. 은혜원석처럼 생겼어. 실버 실버 맞네 은. 와우 이거 진짜 작품 같은 건 없나? 작품 같은 거 있으면 개쩔겠다. 작품 있으면 보스 레이드 진심 이거 네. 이 사람한테 같이 이거 만들자고 싶다. 내가 아이디어 다 줄테니 어쩐다. 근데 이거 만드는 거 모두 만드는 거 개 힘들다면서요? 네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갑자기 이거 배우니까 나 자바 배우고 싶네. 이거 자바하고 시어너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자바랑 시어너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 만들 수 있음. 어쩐다. 오 모두가 되게 신기하다 야. 우리나라 사람 천재인 것 같아. 개천재. 그 뭐지? 여보세요? 네네. 그 혹시 나무 좀 있나요? 제 나무 가져가신 것 같은데? 저기요. 어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안 드렸네. 이거 뭐지? 살짝 서버랭 있는 거 기분 탓이죠? 약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무빙 서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 스마트 무빙 서버일 텐데? 그 스마트 무빙 그거 막 그 한 칸짜리 블럭이 안 들어가죠. 아 진짜요? 예. 어 물어봐야 물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되게 재밌겠다. 메이플 스토리처럼 진짜 진짜 이 아래에 있는 레벨이 진짜 레벨인 것처럼 경험치 막 깎이고.
레벨 5 깎기 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 6 깎기게 바꿔서 하면은 졸라 재밌겠다. 진심 메이플 스토리 서버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거? 그렇네요. 뭐야? 아, 아니라네요. 그죠? 스마트폰 서버 아니죠? 네네 아니라. 아쉽구만. 하려면 리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리봇은? 오케이 오케이. 아다만디움, 아다만티움을 어떻게 구하냐? 아다만티움은 좀 아래에 있나 보네. 이게 아다만티움을 엄청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다이아보다 안 나오는 거겠네요. 그럼? 아마 다이아랑 비슷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저희는 구할 수 있어요. 에메랄드 천국인데. 어 진짜요? 레벨업 하세요 레벨업. 아다만디움 보도가 쓰는 무기래요. 몰라 메이플 소리 고수 맞네. 지금 마크 방송인데 메이플 방송하는 줄. 다 방송에 메이플 채팅밖에 없어. 진심. 카오스 벨룸 이야기하고 카오스 벨룸 피 200억 2천억이에요. 사람들이 메이플. 나 지금 마크 방송하는 사람인데 왜 메이플 이야기를 하지? 자 이거 이제 가넷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넷. 네 가넷은 지금 미선 내려와 보시면 네. 왜 필요 없는지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잠깐만요. 그럼 이것만 캐고 내려갈게요. 이거 자수정 아 아쿠아마린 이거는 필요하겠죠? 코믹 메이플이 70건이 넘었다는데요? 코믹 메이플이 그렇게나 많아요? 내가 코믹 메이플 십몇 탄까지밖에 안 봤었는데 십몇 탄 맞아. 이거 오 은혜원석 은혜원석 나 십몇 탄까지 10년 됐다고? 아, 나 진짜 늙었다. 여러분들 채팅 치는 거 보니까 나 늙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 되게 젊은 나이란 말이야. 응? 저희 젊은 나이 아닌가요, 20살이면? 아, 그렇죠. 청춘이죠, 청춘. 그죠? 나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내가 늙은 거 같아, 내가. 내가 왜 늙은 거 같냐. 저분들이 보기엔 많이 늙었죠. 아, 그렇긴 하네요. 내가 옛날에 막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성인 되고 싶었지 않았어요? 진짜 네, 저 근데 많아요. 맞아요 성인 되고 싶어요. 저 빠른이라서 개빡쳐요. 저 술집 못 가요. 클럽 못 가죠. 다 못 가요. 제가 미선님이랑 동갑이라고 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아 빠른이세요? 와 클럽 졸라 가고 싶으시겠네. 저요? 예 아시잖아요. 그죠? 아 클럽 가고 싶다. 아 그리고 그 뭐지? 금 많이 캐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금이 그 황금 단풍님 만드는데 필요해서. 오 금 오 그렇구나. 근데요 나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어요. 네? 어디서 왔냐. 아 재밌다 재밌다. 오 요거 되게 좋다. 죽은 곳이 뜨네. 안돼 돼지예요. 리본 돼지 안돼. 리본 돼지요. 이거 갑옷부터 맞춰야겠는데요. 숨어있어야지. 잡았어요? 네네 잡았어. 오아나 목감기 한번 걸렸더니 요즘에 가래가 개많이 껴요. 이상해요. 목감기 걸렸더니 가래 껴.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따뜻한 게 진짜 따뜻한 걸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미지근한 거라도 많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되게... 목감기 걸렸을 땐 부드러운 게 답이죠.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칼한 거 먹으면 네 목이 풀리는 거 같은데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 시원한 거 밖에 안 먹거든요. 시원한 거 안 먹으면은 뭔가 어 뭐야 빨간 달팽이 발견. 달팽이 발견. 달팽이가 제일 약하겠지? 네. 어 다이아 발견.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다이아. 오 빨간 달팽이 잡아보고 싶다. 우리 아까 거기다 철 놓고 왔나 안 놓고 왔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안 놓고 왔겠지. 아 물도 없어 내 방에. 얼음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달팽이님 반가워요. 뭔가 안 맞는 건 기억하신가? 아 무서워. 오! 달팽이의 껍질을 얻었다. 오. 오. 내 철. 일단 곡괭이. 와 곡괭이 만드는데 힘들었다 살짝. 하나, 어, 됐다. 캐고 다녀야지. 이제 자수정은 필요 없다고. 아, 이거 룰인가? 필요 없다고 했다. 아, 간에 필요 없다고 했다. 아, 이름이 헷갈려 계속. 필요 없고 간에는
아쿠아마린도 필요 없고요. 아쿠아마린은 또 한 셋 정도 필요할 거예요. 한 셋이요? 저 한 셋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담한티움은 안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 단풍잎은 완전 많이 필요하겠죠? 단풍잎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 거예요. 진짜요? 어느 정도 한 반 셋 정도만. 아, 그렇구나. 왜냐면 또 없으면 찾으러 가면 되고 하니까. 아, 금방 나오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네네. 좋다. 잘 나와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모드네요. 일단 광물만 캐면 되는 모드. 네네. 일단 몬스터가 센데 광물이 많아서. 뭔가 템을 안 먹은 것 같은데. 역시 안 먹었었어. 뭔가 요즘에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재밌어요. 저. 아 저도 예 하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니까 어? 파란 버섯 발견했어요. 어 진짜요? 어디에요 어디? 주황버섯하고 둘이 나란히. 여기 몬스터가 되게 많이 추가돼 있다. 그 아우 뭐야 이거. 아까 먹방했더니 트림이 나오네. 손님 저기 레이더 있는데. 예? 저요? 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아까 화로를 만든 것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지금 왔다. 어 뭐야? 여기 있다. 헷. 어 나한테 오신 거 아니구나. 오신 게 아니었어. 야 좀비. 뭐야? 좀비잖아. 뭐야? 어씨 두강이야. 좀비 머시마이 벌써 나와. 아 이거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뭐요? 잠깐만. 내 템. 아! 잡을 텐데. 이거 뭐야? 나 렉 걸려가지고 백치면 바로 안 가져요. 이제 제가 그 지금 비상팀 만나는 게 제일 센 거. 됐다. 안돼! 어! 어 됐다 됐다 저 됐어요 저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어 왔다 휴. 어 이제 끝낼뻔했네. 제가 제일 세네요. 조심하셔야. 아 제가 제일 세네라고요? 네. 이런 재수가 없을라니까. 참고로 어. 말씀드리자면 제 잡을 때 예. 그 제일 센 칼 100짜리 있죠? 예. 그걸로 한 열 몇 대 때려도 안 죽어요. 어 왜 이리 스포를 자주 하시죠? 스포에 힘이신 오, 다이아 발견. 다이아 저 혹시 발견 못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캐려고. 아 내가 캐야지. 아 이게 방송을 안 하니까. 어 모르고 나무 설치야. 나 오늘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요. 다이아 몇 개지? 하나 둘. 아 뭐야 두 개야. 두 개 떴어요. 이런 오 메이플 소리가 갑자기 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아 왜 이래 갑자기 이 모드 하니까 왜 이래 하고 싶은 게 많지? 이따가 바이오님 아이디 좀 빌려봐도 돼요? 뭐요? 메이플 소리. 오 잠깐만. 뭐요? 제 뒤 제 뒤에요? 네 왜요 왜요? 오 뭐야 얘 머시맘. 얘는 그냥 머시맘 아님? 그냥 파란 아 지금 그냥 좀비 버섯이네. 아니 그냥 주황 버섯이네. 파란 버섯 죽는다. 오 잘 가. 뭐야 얘 혼자 왜 저래? 멍청이네 얘. 개멍청인데요? 머시맘인 줄. 너 근데 아이디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쉽다. 200짜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캐볼까? 일자로 캐면은 뭔가 나오겠지? 우선 물량둥이 가지고. 어 물량둥이요? 오 감사해요. 나 이런 거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어 이거 이게 은혜 원석인가? 네네. 은혜 원석은 잘 뜨는 거죠? 네 이거 잘. 근데 다 그거밖에 없다. 아쿠아마린이랑 바넷 두 개밖에 없네. 일단 단풍나무 이렇게 밖에 없네요.
이거 만약에 메이플스토리 광물들 다 추가하면은 진심 한 10년 이거 이사 혼자 하면은 10년 걸리겠다 이거. 진심 이거 나온지 그래도 몇 달 된 모드인데 5월달 나 5월 몇일날 글 올라온 거 봤었거든요 저도 이거 돌아다니다가. 근데 좀 쩌는 거 같아. 메이플스토리 말레 255죠 지금. 255로 알고 있어요. 아 250이에요? 그거 말레 별로 없죠? 많아요? 말레 못 찍었다고 하던데 아직? 근데 아니, 저 잘 모르... 아예 안 해서 잘 모르겠네. 250? 3명이래요 3명. 근데 어떤 또라이가 막 채팅해 미선린저 메이플 말레 5개래요. 좀 그런 거 좀 알고 구라를 쳐라 칠라면은. 허풍쟁이? 허풍쟁이는 진짜. 아 지도를 보면은 몬스터가 있는 것도 보이네? 네네. 오 이거 되게 좋다 지도 자주 써야겠다. 어 이거 뭐야? 아담만다움? 아담안티움이요? 아담안티움 이거 이거 뜸 이거 주황색. 오 이거 희귀템 아님? 찾으셨어요? 예! 오... 근데 다이아고 깽이로밖에 안 캐지나봐요. 네 그게 캐지는 게 따로 있어요. 아 제가 다이아 드릴게요 3개 있어요. 어, 다이아 캐셨어요? 네. 오 아까 3개 캐셨다고 했지? 어디 계시죠? 아다만티움? 리더에 안 잡히는데. 어, 저 여기 X-963에 Z106 마이너스 Z106이요? 예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되게 신기해. 이거 캐고 있어야지. 그 대신 아쿠아마린 캐고 있... 아 석창 캐는 게 훨씬 낫... 아니야 이거 은혜원석 캐는 게 낫겠다. 하는 건 많으니까. 어 근데 이거 모드에 이런 거 새로운 광물 추가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네 맞아요. 어, 이런 모드가 제일 재밌어요. 이런 모드 또 많이 알아요? 이런 모드 찾아봐야죠. 그래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니. 찾고 있지만 저는 아직 모드 아는 거 몇십 개 있어요. 방송에서 안 한 거. 아 진짜요? 예 아직 졸라 많아요. 오 소름. 그래서 요즘에 비공개 녹화로 하나씩 게임 모드로 하는 중이. 여러분 미소의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PC 패밀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구독하기와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광물들은 다 어? 에메랄드는 필요 없지만 철도 필요하겠죠? 네 철도 조금 필요해요. 오케이. 오 미스 이거는 오 야 이거 은내 광석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은은 그건 되게 많이 구했는데? 근데 이거 제일 안 나오는 게 이거 같은데요? 아담아 어, 브론즈랑 아니요 브론즈랑 다크 이거 브론즈랑 다크요? 네 다크 이거 뭐야 흑요석 흑요석 맞나? 아닌데? 이름 뭐라 하지? 아 네 흑요석 맞아요 흑요석 브론즈랑 흑요석 두 개 흑수정인가? 청동이랑 흑수정? 저 두 개가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찾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최강 아이템 아, 첫 단계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구나. 진짜 메이플스토리인 줄. 진짜 메이플스토리가 힘드네. 야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물음표라 뜨는 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몬스터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오 신기 인첸트나 할까요? 이거 좀 광물 캐는데 살짝 시간이 되게 이게 좀 기네 이게 다른 그 광물보다. 그러네요. 다이아보다 더 느린 듯? 저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이거 하나 캐는 캐지는데 시간이 되게 길어요. 아 캐는 시간이요? 네 캐는 시간. 지금 땅 캐는 거 너무 재밌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떤 게요? 나이 어린 년들이 나한테 반말해요. 그러실 때 아, 방법을 제시를 못하겠네요. 이럴 때가 실명제가 필요한 거죠. 니들 나이를 밝히고 채팅을 쓰거라. 아프리카 방에 실명제 방 따로 있으면 좋겠다.